분명히 고대 그리고 중세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을 위시한 동양은 서양보다 문명적으로든 문화 측면으로든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략 근대라고 불리던 시기부터 이 둘의 관계는 역전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역전된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현재도 선진국의 대부분은 영미권과 유럽 대륙에 포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서양의 추월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던 걸까요? 그리고 중국은 왜 세계 제1의 대국이라는 종주권을 뺏기게 된 걸까요? 그 질문들에 대해 나름의 해답을 주는 역사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 그해 역사가 바뀌다 라는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을 알려주는 세계사 분야의 책 한 권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위 믿고 보는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서양사학자 주경철 교수님인데요. 이 책은 바로 그 주경철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제가 리터러시 교육을 하면서 이 속칭 역이라고들 하죠. 역사 학생들을 꽤나 자주 보게 되는데요. 전부 다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걔 중에는 상당수가 역사 관련한 사실들 중에 디테일은 뭐 정말 빠삭하게 꿰는데 정작 역사의 흐름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세계사의 변천이 왜 일어난 건지 그런 걸 물어보면 막상 또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몇 년도에 어느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때 벌어진 스토리는 뭐며 그 스토리의 주연 뭐 조연들 이름까지 아주 기계처럼 막 척척 복기해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건이 그 이전 시대에 비해서 어떤 변혁을 야기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 시대와 연계해봤을 때 일련의 징검다리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하는지 또 그 나라, 그 지역만이 아니라 당시 다른 나라, 뭐 타 지역에까지 끼친 영향은 무엇일지 이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이 중대한 사건이 왜 동시대에 다른 곳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건지 최종적으로 그 이벤트가 21세기를 사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부여해주는지 이런 걸 물어보면 그렇게 말을 잘하던 애들이 순간 입이 확 닫혀버리는 거죠. 그와 같은 학생들을 두고 이 책의 저자인 주경철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 암기왕, 퀴즈왕 같은 학생들이라고 역사의 실체를 메타적으로 이해할 줄 모른다는 뜻이죠. 시쳇말로 디테일 패티시? 아마 이 주경철 교수님도 뭐 그런 점들이 안타까워서 이런 책을 쓰신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역사를 좀 더 메타적으로 말하자면 거시적으로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쓰신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수강생들한테 역사 분야의 책으로는 가장 먼저 무조건적으로 추천하는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세계사, 특히 근대 이후의 세계사와 관련하여 자질구레한 사건들은 뭐 당연한 거고 그 잡다한 사건들을 보다 큰 틀과 프레임으로 아주 유미하게 엮어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맨날 이 채널 영상에서 강조하던 바로 그 메타 컨셉 독해법을 배울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자, 그래도 기왕 책 소개를 해드리는 김에 제가 이 책의 핵심 골격을 좀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양은 어떻게 동양보다 먼저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나를 말해주는 책이에요. 의외로 역사를 좋아하신다는 분들도 정확히 대답을 하지 못하는 대목이죠. 물론 아주 대충은 말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신대륙 발견, 그리고 영국의 산업혁명. 이 두 개가 핵심 키워드죠. 그런데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왜 하필 그 수많은 인간들 중에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콜럼버스였고 왜 하필 당시 유럽의 그 수많은 지역들 중에서 산업혁명에 성공한 곳이 유독 영국이었냐는 거죠. 우선 주경철 교수님이 이 책에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콜럼버스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뭔가 좀 특이한 사항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아니면 뭐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신대륙 항해를 감행했다고 보기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기록들이 많더란 거죠. 특히 콜럼버스가 쓴 일기 아니면 뭐 그가 읽었던 책 속에 남긴 메모나 뭐 주석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콜럼버스가 뭔가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굉장히 기독교적인 신념에 사로잡힌 인간이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하는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종의 일생일대의 운명적인 과업으로 이해했다고 해요. 마치 예수나 뭐 마호메트 아니면 십자군과 비슷하게 자신을 신의 대리인 뭐 신의 사자처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그 수많은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당시 사람들한테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힘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거쳐 이 신대륙을 발견하는 일에 거의 천착하다시피 매달렸던 게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볼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콜럼버스의 종교적인 자기도취가 당시 근대 유럽인들의 정신세계를 상징하는 대표 유형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죠. 신대륙 발견이라는 역사상 이 거대한 사건은 당시 유럽이 마침 항해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슬람 세력이 인도 쪽 이 동방 무역로를 꽉 틀어막고 이 유럽인들의 접근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할 필요성이 높아져 유럽 각국들이 치열하게 경쟁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어느 정도는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결정적인 마지막 퍼즐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어떻게든 해낼 수 있도록 정상 범주를 초월할 만큼 부여된 기독교적인 욕망, 뭐 신념, 세계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데올로기라는 무형적인 요인이 유럽을 근현대 세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어줬다는 논리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책 사피엔스에도 비슷한 개념이 나오죠. 상상의 공동체. 역사의 동인을 파악할 땐 유물론적인 관점에만 치우치기보단 당시의 이데올로기 뭐 아니면 헤게모니라는 이러한 관념적 측면도 절대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산업혁명 얘기를 해보죠. 당시 유럽 대륙에 존재한 나라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왜 이 기계화라는 산업혁명은 유독 영국에서 최초로 일어난 걸까요? 이 책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역설적이게도 당시 영국이 가장 인구수 측면에서 열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계로 인한 산업화라는 일대 혁명이 야기됐다는 거죠. 사실 인구수라는 건 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죠. 지금도 출산율은 이 미디어에서 다루는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잖아요. 맞나 올랐느니 뭐 떨어졌느니 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영국은 당시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처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게 한편 호재로 작용한 거죠. 영국은 당시 인도로부터 대량의 면화를 엄청나게 싼 값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대량의 면직물을 생산할 만큼의 노동인구를 갖고 있진 않았어요. 이게 원래 고대나 뭐 중세시대의 논리대로라면 생산에 투여할 원료는 많은데 인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 이런 상황하에서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그냥 막 있는 인구, 없는 인구 다 처집어 넣어서 속칭 노동력을 갈아 넣는 거죠. 그게 고대나 뭐 중세시절 아니면 세계 일부 지역이 근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생산력을 늘리는 가장 보편적인 해법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사학자는 이런 현상을 두고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근면혁명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한자어로 말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약간은 언어유희예요. 산업혁명을 영어로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하죠. 근면혁명은 영어로 Industrious Revolution입니다. 발음이 좀 비슷하죠. 자본을 투여하거나 뭐 기술을 개발해서 생산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노동력을 더 증가시켜서 생산력을 높이려고 하는 사고방식. 그게 바로 Industrious Revolution, 근면혁명이라는 거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은 다 이런 식으로 GDP를 높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중 뭐 대략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는 제 아무리 부자 나라의 뭐 황제, 뭐 제왕이어도 지금 21세기를 사는 평범한 중산층과 뭐 생활 수준을 비교해봤을 때 물질적인 편의 측면에서는 딱히 더 나은 부분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주 원시 국가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는 나라의 후생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해봤자 뭐 결국 농업 생산량을 높이는 방식일 뿐 기계화, 뭐 공업화, 산업화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서 부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재화의 종류도 뭐 다양화시키기가 힘들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1700년대 이후 유럽에는 방적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게다가 18세기 후반쯤 되면 이 증기기관을 이용한 자동 방적기까지도 발명됩니다. 사실 증기기관의 기초 원리는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로마는 이걸 산업화의 원동력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주거나 뭐 장난감, 유흥거리 정도로 활용했을 뿐이죠. 예를 들자면 분수대나 뭐 목욕탕의 대중탕 같은 그리고 세계사의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증기기관의 원리는 별 주목을 받지 못했죠. 하지만 인구가 부족했던 영국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노동력을 갈아넣자니 인구가 너무 적어 그래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막 세련되게 기계화되기 시작한 여러 가지 증기기관들을 활용합니다. 특히 자동 방적기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죠. 말하자면 부족한 노동력을 기계로 메우려고 했던 겁니다. 당연히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하지만 결과는 지금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대성공이었죠. 방적기 덕분에 영국은 이 수천 년 동안 면직물 분야에서 절대
세계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전통 강호 인도를 아주 극심한 격차로 따돌려버립니다. 심지어 인도를 아주 본격적으로 식민지화 해버리죠. 게다가 이제 증기교관은 비단 면직물 산업만이 아니라 영국의 뭐 광산, 뭐 교통, 맥주, 제분, 또 철강, 뭐 도자기 같은 이러한 각종 제조업 등에도 사용됩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영국 산업혁명의 전말입니다. 이걸 진화론적인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부족한 인구 압, 즉 인구의 압력 때문에 새로운 적응기제를 만들어내 아주 성공적으로 진화한 겁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노동력이 특히나 부족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활로가 필요했고 때마침 존재했던 증기기관의 원리와 기계들 덕분에 영국은 아주 혁신적인 산업 인프라를 창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자성어로 치자면 전화위복 같은 현상이 벌어진 셈이죠. 말하자면 이와 같은 전화위복적인 요소도 세계사의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큰 그림으로 정리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에서 정리해드린 건 어디까지나 이 책 안에 담긴 메타 컨셉이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이 책은 정말 뭐 그럴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특히 이 책 안에 담긴 뭐 역사적인 사례들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아둬도 웬만한 나머지 뭐 근현대 세계사 책에 나오는 내용들 상당 부분은 아주 거뜬하게 커버링 될 겁니다. 그만큼 역사와 관련한 거라면 이 책, 저 책들 사이에서 자주 인용되는 사례들이고 인문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들이니까요. 또 정통 역사학자분이 쓰신 책이기는 하지만 엄청 쉽고 편하게 잘 읽힙니다. 명작이죠.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